추석 민심을 잡으려는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건 셈인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출마 후보군의 윤곽이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김두겸 전 남구청장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남구 갑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울주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고배를 마셨지만 자신의 정치적 뿌리인 남구에서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울주군민이 나의 정치 역량이라든지 그런 걸 잘 몰라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남구는 좀 그간 내가 펼쳤던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으니까 거기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최병국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최건 변호사도 한국당 소속으로 남구 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변호사 사무실을 서울에서 울산으로 옮기고 인지도 쌓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역 재선인 이채익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선거구에서 보수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남구민들의 변화 열망이 높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지역구마다 거론되는 후보군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오상택 박사가 유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 보좌관 출신인 오 후보는 지난 6월부터 고향인 울주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지지세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실무적 경험을 가지고 정치학 박사의 학문적 경험까지 두루 겸비한 준비된 정치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당내 공천 경쟁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